안녕하십니까. 조은진 대표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그 며칠 전 대법원에서 우리 대통령 뭐 국정원 특활비 쓰신 것 같고 또 파기 환송을 했죠. 여러분 많이 좀 실망을 하셨을 겁니다. 이 국정원 특활비라는 게 사실은 대통령도 뭐 집에 가장도 쉽게 말하면 마누라 모르게 좀 쓸 비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업에도 비자금이 있듯이. 근데 대통령이 비자금이라고 좀 이렇게 그 불법적인 냄새를 피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이 대통령이 어떤 용돈을 이 옛날 안기부, 국정원, 이 중앙정보부란 데가 원래 간첩 잡는 데니까요. 홍작금도 필요하고 그쪽에 예산이 좀 많이 이렇게 둘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그쪽에다 돈을 좀 이렇게 여유 있게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 대통령이 가져다 쓰는 겁니다. 이 영수증 필요 없는 돈입니다, 본래부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검찰에서 어떤 큰 사건을 잘했다면은 좀 보내면 그 돈으로 경력금을 주고 뭐 경찰이 또 큰 일을 했다 그러면은 뭐 사고가 났는데 구조를 잘했다면 그쪽에 또 경력금을 좀 보내는 이런 건데 이 옛날부터 오던 겁니다. 자, 김대중, 김영삼, DJYS는 거의 천억에 가까운 돈 썼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몇백억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 이번에 판결에는 35억 썼습니다. 그런데 그 돈 받아가지고 어디 뭐 집 사는데 보태 썼습니까? 어디 뭐 조카 뭐 어디 뭐 생일잔치 해주는 데 썼습니까? 그냥 정부 부처 공무원들에게 다 줘서 집행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목이 뭡니까? 횡령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뭐 회계 직원입니까? 횡령을 하게. 뇌물이란데, 아니, 국정원장이 대통령한테 뇌물 주는 거 봤습니까? 아, 주려면 한 10억이나 100억 줘야지. 자, 그렇다면은 좋습니다. 자, 이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그 국정원 특활비를 받았었다고 단죄를 했다면은 이 정부는 특활비 제도를 없애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얘들도 특활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국회 보고한 액수가 60억 썼습니다. 그래서 임종석이를 국정감사에다 불러다가 특활비 어떻게 쓰고 있냐 했더니 임종석이 오히려 큰 소리 쳤습니다. 우리가 쓸만한 데 잘 쓰고 있으니까 아 걱정하지 말라고. 아 이렇게 뻔뻔한 놈들이 있습니까? 자, 이것보다도 문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지난번 이른바 25년짜리 판결에도 똑같이 그때도 혐의를 쪼개가지고 뇌물죄를 따로 분리해서 형을 더 보태라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2심에서 33억 중에 27억을 인정한 거를 33억 전부 다다 6억을 더 보태가지고 국고손실죄라는 거를 때렸는데요. 여러분 국고손실이 뭡니까? 그 특가법상 국고손실죄를 딱 보면 들어있습니다. 국가예산을 집행하는 회계관계 직원이 돈을 빼먹는 걸 말하는데요. 자, 대통령이 회계관계 직원입니까? 국정원장이 회계 직원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거는 딱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회계관계 직원들의 돈 빼먹는 죄를 처벌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대통령한테 뒤집어 씌우다니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형이 얼마 더 늘겠습니까? 1년이나 막 기껏 2년인데 아니 지금 나이 따지면 종신형 받아놓은 대통령께서 뭐 1년 더 늘어난다고 뭐 신경 쓸 거 있습니까? 여러분 그 관심 갖지 마세요. 다만 이제 참 어려운 말씀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묻고 해요. 아 이거 이제 대통령 연말 나오시는 게 이제 물 건너간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사면이라는 걸로 따지면은 재판이 빨리 끝나서 형이 확정이 돼야지 절차를 빨리 밟을 수 있는데 이게 파기환송돼서 돌아갔으니까 또 한 두세 달 최소한 더 이상 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 사면을 보통 언제 합니까? 연말 성탄절 전후 특별 사면을 하고 그 다음에는 3.1절 사면 이렇게 하는데 3.1절까지 재판이 제대로 끝날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사면은 좀 어렵지 않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처음부터 사면 바라지 않았지 않습니까? 사면이라는 것은 죄를 인정하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문재인을 인정하고
주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그런 식의 석방인데 우리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만 자 이제 우리 조 대표님이 여러분 말씀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25일 하필 성탄절이 우리 대통령께서 구속 수감된 지 1000일이 됩니다. 1000일 동안 계셨습니다. 만 3년입니다. 전례가 없습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라고 YS 시절에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했는데 2년 2개월인가 살고 나왔습니다. 80년에 내란 음모죄로 김대중 씨가 들어갔는데 결국 82년 12월 연말에 2년 5개월 살고 미국에 가서 병치료하라는 명목으로 제 기억으로 12월 22일 날 워싱턴 내셔널 에어포트에 내렸습니다. 그때 제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미국의 소리 기자로서 현장에서 취재했습니다. 자, 내란 음모한 김대중이가 2년 5개월로도 끝났는데 자, 여성 대통령이 그 당시 김대중 씨 나이가 60 초반입니다. 자, 75년에 여성 대통령 더구나 중병이라서 병원으로 보내서 수술을 한 대통령을 1000일간 잡아둔다. 엄청 부담이 되죠. 또 하나, 자, 수술받은 대통령을 그 무렵에 다시 의왕 구치소 감방으로 돌려보낸다. 이건 누가 봐도 인도주의로 있을 수가 없죠. 이 정부가 엄청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검찰 내부에서도 윤석열이가 검찰총장 아닙니까? 이미 두 번에 걸친 집행형 집행정지 요청을 불허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검찰에서 형 집행정지를 불허하는 이틀 뒤입니까? 사흘 뒤입니까? 법무부에서 성모병원으로 병치료를 할 수 있게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의 신병을 놓고 이 정부에도 크게 보면은 두 갈래가 있어요. 그냥 법대로 가자. 아주 그냥 막 강경한 측도 있고 반면에 그래도 세상 물정 돌아가는 거 알고 여론의 신경을 쓰고 하는 이쪽에서는 자 이게 큰일 났다. 이래서는 안 된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요즘 최근에 갑자기 좌파 언론 매체들이 대통령 다시 수감해야 된다 그러고 죄수가 밖에 나와서 두 달씩 석 달씩 입원해 있는 건 특혜라 그러는 뉴스 보도를 냅니다. 이게 바람을 잡는 겁니다. 대통령을 다시 돌려보내기 위한 그런 전제 작업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자, 중병으로 수술받은 대통령을 다시 감방으로 보낸 일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물론 당연히 처음이지만 세계 역사상 대통령을 지낸 국가 지도자를 이렇게 처벌하는 이렇게 비인도적인 처사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칼자루 잡은 놈들은 저 문재인 586 아주 정말 비정하고 대법원 판결에서 보듯이 잔인하고 비정한 저586 빨갱이 집단입니다. 자 여러분 저도 똑같고 여러분 한마음을 이번 이 엄동설한 12월 중에 천일이 되기 전에 대통령께서 형집행정지의 형식으로 풀려나오기를 정말 기도합시다. 기도도 하시고 절에 가서 불공도 드리시고 마음을 모읍시다. 그런데 만일에 이걸 넘긴다면 내년 1월 하순이 구정 전에 설날 미심, 설날 차례상 밥상에서 선거를 저희들도 치러야 하는데 그때 해를 넘겨서 4년차 대통령을 천일을 넘어서 3년을 채울 때 이자들이 받는 압박감은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제가 뭐 정말 희망사항 게 그러나 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대통령께서 정말 천일을 버티시면서 꾸준히 투쟁해온 결과 자 이제 문재인이는 제가 지난번 말씀했죠. 11월 9일 지나서 10월 11월 10일부터 문재인이는 매일 하루씩 까먹고 내리막길로 가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이미 게이트가 터졌죠. 유재수 게이트, 울산시장 선거 게이트, 우리들 병원 천 몇백억 지금 불법 대출 게이트 계속 이제 터져 나옵니다. 이 윗선이 누구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심지어 오마이뉴스, JTBC도 이걸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이제 문재인이는 완전히 레임덕, 절뚝발이 오리 레임덕덕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급속히 가속화되고 있는 레임덕 현상이 들었습니다. 이제 스캔들이 막 터져 나오잖아요. 아마 조만간 있으면은 청와대의 실질적인 실세, 청와대 실세가 누굽니까? 제가 들었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최고 실세래요. 문이 아니래요. 이제 터져 나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이런 약세, 제가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나오시는 거는 문재인이가 약세를 보이고 입장이 곤란해질 때 나오니까 대통령은 나오신다. 그런 희망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희망을 가지십시오. 금년 전에 대통령 우리 모시고 얼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정말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봅시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